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든 홍진영의 눈물비가 있었는데요. 우연히 영상을 보고 눈물비를 저렇게 와닿게 부르는 친구가 너무 궁금했어요. 동원군한테 정말 좋은 곡으로 마음이 담긴 곡을 주고 싶어서 용감하게 러브콜을 보냈죠. 이 친구가 저번에 말한 그래 봤어 영상 봤어 안녕 눈물빛 영상을 한 20번 본것 같아요 제 노래를 저보다 좀더 잘하는 것 같아서 그 눈물빛 같은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성이 충만해야지 좀이 노래를 좀잘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 자체가 호흡부터가 감정이 실려있기 때문에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 끝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눈물빛 부를 때 누구 생각하면서 불러요? 동훈이가 눈물빛 그 부른 영상 본 이후부터 눈물빛 부를 때 동훈이 생각나더라고. 동훈이는 이제 눈물빛 부를 때 누구 생각하면서 부를 거야? 할아버지. 약간 살짝만 내뱉어봐. 뭐 미안해요, 미안해요, 미안해요. 그치. 미안해요. 잘하네. 그치. 너무 잘한다. 이렇게 하면 돼. 이런 제목이 없더라고. 효도합시다. 봄, 여름, 가을은 지나면 또 돌아오지만 엄마, 어머니와 아버님의 당신들의 계절은 멀어져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더 젊으실 때, 건강하실 때 효도해야 된다는 거지. 그 내용인 노래인 거야. 둘, 셋, 넷. 원, 투, 쓰리. 여러분, 그렇지. 효도합시다. 그렇지, 쿠키야. 가끔은 I love you 사랑한다 말합시다 나 하늘 올라야 멋있지 잘 살아온 거야 여기까지 수고 많았다 그럼 뭐 어디 기획사인데 들어간 거예요? 아니요, 기획사는 전혀 들어간 게 아닌데 그냥 많은 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.